지금의 잣대로는 그때 일을 알 수 없다고 천황만세 부르짖던 그 입으로 발목 잡고 아직도 서대문에 독립문이 여전한데 을사오지역 자손들은 조산 땅 찾겠다지 드러나는 기막힌 사연들 권력의 시녀였던 그때 그 사람 승승장구 아직도 수유리엔 진달래가 가득한데 어디선가 독재자 기리는 기념관 짓겠다지 오래된 얘기라지 기억이 안 난다지 오래된 얘기라지 하얀 목련 짓밟히고 복도라고 눈 감았던 그 신문들 여전하고 아직도 도청벽엔 총탄자욱 선명한데 어디선가 살인마 기리는 공원을 만든다지
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었지. 샘으로 솟아났을 뿐이지. 가파른 계곡에서 떨어지고 큰 바위에 부딪히기도 했지. 다른 데서 온 물도 만났지. 비와 눈으로도 만났지. 섞여 흘러가니 괜찮더군. 그렇게 우린 더 커진 거야. 돌아가기도 했지만 한 번도 멈추지는 않았어. 어느 누군가 홀로 외쳤지. 작은 외침이었을 뿐이지. 누군가 그 소리를 들었지. 그는 함께 외치기 시작했지. 아무도 아니라고 말 못할 때 누구도 그렇다고도 못할 때 아무도 수 없을 만큼 어느새 큰 물결이 되었지.
그곳으로부터 저마다의 깊은 곳에 간직했던 불덩어리 오랫동안 땅 밑에서 살아있던 타오르고 있던 하나가 백만 되고 물결되고 아빠가 다시는 돌아가지는 잃어버리지는 다시는 살아있던 타오르고 있던 하나가 백만 되고 물결되고 아파가 다시는 돌아가지는 잃어버리지는 간직했던 불덩어리 오랫동안 땅 밑에서 살아있던 타오르고 있던 다시는 돌아가지는 잃어버리지는